죽어도 내 발톱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이민생들이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 네.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악착같이 살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네. 끝장을 보는 영향이 있고 또 이 남자들은 이제 한량 솔직히 뭐 노름 좋아해 춤 좋아해 뭐 노는 거는 다 좋아하지. 안녕하세요, 청아만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저희가 62세가 되신 우리 호랑이띠 분들의 말년의 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분들 말년 운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62세 호랑이띠 분들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힘들어했을까요? 62세 이민생들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 내 고집으로 누구 말 맞다 나 이 고집에 망하고 고집에 흥한다고 요것도 이제 잘 이제 내 고집 필 때도 잘 잡아서 갖다 피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한량이 많아. 특히 이제 이 남자분들 네. 한량이 많고 또 이 마음들은 착하죠. 마음들은 착하고 그러는데 죽어도 내 발톱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게 이민생들이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 네.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악착같이 살라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네. 끝장을 보는 영향이 있고 또 이 남자들은 이제 한량 솔직히 뭐 노름 좋아해 춤 좋아해 뭐 노는 거는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한량 장구 치고 놀고 옛날에는 정자나무에 앉아가지고 인류 기생들을 앉혀놓고 놀고 이런 한량이란 말이야. 한량끼들이 많지.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그런 이런 반면에 좀 장점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장점은 마음이 약화되는 거. 마음이 약하다. 성격은 불같은 성격이 오카를 남한테 지기서 하는 거는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장점이 노출되는 거 몰라. 마음이 굉장히 약해. 네. 그래갖고 센 사람한테는 자기가 더 세게 이기려고 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아버려. 그러니까 착한 거지. 착한 거네. 그건 착한 거지. 네.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런 거는 있지. 그러면 이분들은 선생님 어쨌든 이제 이 나이부터가 되게 중요한 나이잖아요. 그렇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년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뭐 한량이 뭐 한량으로 끝나겠지.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잠깐 이제 너무 딱딱하니까 웃음의 소리 하는 거고 네. 이분들이요. 그만큼 한량인 분들이 재능이 많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재주가 다 있고요. 또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아야 되는 성향. 그렇기 때문에 말년의 운들은 좋아. 말년의 운들은 좋고 또 특히 남한테 이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끝까지 가는 그런 말이여 성격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성공을 한다고 봐야죠. 성공을 해. 성공하고 자손들 갖다 덕도 있고. 젊어서는 한참 한량기가 있어서 돌아다니고 역마살이 있어서 돌아다니고 이렇다고 하지만 네. 결국은 갖다 말년이 되면 내 가정으로 내 둥지의 집으로 찾아가는 영화.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갈 지게는 빈손으로 들어가진 않겠지. 그래도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약간 좀 내 사람이라 생각되면 좀 책임을 지는. 그럼 책임감이 강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요 무리고 부리고 뛰어들어가는 성향. 그냥 다. 그러니까 한량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 정의의 사나이 남자들은. 여자들도 그렇고요. 대인관계가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제 이 공직 생활을 이제 하고 이제 있는 분도 있지만 내 자영업으로들 많이 하지. 사업이나 이런 분들 주위에 사람이 많지. 많이 끌어 사람들이. 네. 친구든 누구든. 그리고 이제 이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네.
지고는 못 살거든. 내가 이거 이기고 봐야지 된다. 막말로 게임을 해서 돈을 저게 이 돈을 내가 이겨서 따갖고 그냥 줄망정 그런 승부욕. 승부욕들이 강하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 단 이제 이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네. 폐, 폐나 간을 조심하시고 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뭐 이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담배 뭐 꼭 핀다 해서 폐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담배 안 피는 사람도 폐가 나빠. 그러니까 이제 요 요런 기관지나 요런 게 좀 약하니까 이제 요 몸 건강 관리 체크를 하셔 갖고 건강을 유지하면은 그렇게 뭐 나쁜 적은 아니고 명들은 뭐 요 길어요. 우리 이민생들이. 길어. 그만큼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넘어왔으니까 그러겠지. 할련기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스님이 보시기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금전을 좀 모은다 하면은 좀 어떤 식으로 모으는 게 이분들한테 현명한 방법인가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엉뚱한 이제 이 이민생들이 어떤 저기가 있냐면은 어디다 투자를 하면 한 방에 탁 하는 그런 횡재수 같은 것도 바라기도 하거든. 근데 괜히 그런 거 횡재수 바라다가는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62살이면은 재물도 이제 모으고 관리를 할 때이기 때문에 잘해서 적여야지 돼. 그것만 주의하면은 그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아 이제 남은 인생이 하다가 딱 벌어갖고 좀 어떻게 하자 해갖고 투기성이 있거든. 근데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자제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것만도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민생 여러분들, 아, 여지껏 진짜 멋지게 살았는데 남은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분은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방문이나 상담 통해서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아, 그렇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